20일 K3리그 23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철욱 골키퍼,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김민혁, 양기훈, 박민수, 이재호, 조현진, 유호선, 전성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청주FC입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민영, 강영종, 한승욱, 이풍범, 손민호, 김정훈, 권승철, 김재영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다다음 경기 평택과의 경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강릉시민이 되겠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이 청주FC입니다. 팬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위험해요. 지금은? 자, 뺏겼습니다. 뺏겼어요. 자, 왼쪽 측면에서 박자 쪽 들어갔습니다. 패스 연결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책임을 지어주는 권승리입니다. 지금 권승리 선수의 짝 정말... 주고요.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좋아요. 공간 있는데요. 중앙에서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재영 심지어 오른발 정면이었습니다. 청주가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인데요. 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짝 먼 거리인데요. 손민우 흘려줬고 이풍범 오른발 슛! 쳐냈습니다. 김철호 먼 거리였는데 이풍범이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주비의 클리어링. 자, 여기서 이태준에게 공이 흘렀습니다. 이태준이 잘 내줬고요. 전성수 도와준 수비 숫자 많은데요. 패스 선택하고 전성수! 전성수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금은 자, 지금 뚫고 올라갑니다. 강릉시민 뒷공간 패스, 좋은 패스입니다. 하지만 수비 커버가 빨랐습니다. 자, 지금 김재영이 전진 패스, 이태준 좋은 패스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전성수 반대편에 선수 있는데요. 좋아요. 전성수 좋은 돌파. 전성수 올려줬고 김상재가 잡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좋은 공격기를 잡았던 강릉인데요. 됐어요. 인석환 선수도 지난 경기 사실 중반기쯤에 이제 뇌진탕 부상이 좀 크게 자, 좋은 패스, 좋은 터치, 좋은 골. 벼락 같은 패스, 벼락 같은 슈팅, 득점을 만듭니다. 지금 자, 지금 지금 득점은 인정이 됐고요. 네, 득점 인정이 됐고요. 네, 일단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저희는 순간 득점이 취소된 게 아닌가? 네. 지금은 청주의 정말 벼락 같은 롱패스 한 방. 이 김재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마무리도 하는 동작까지 워낙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영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 후방 지역에서 날아오는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김재영의 퍼스트 터치 이후에 대단히 빠른 타이밍의 슈팅. 지금 보시죠. 정말 벼락 같네요. 지금은 이 세리머니 하는 과정에서 이 유니폼을 얼굴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일단 김재영이 옐로 카드 한 장을 받았지만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재영 선수 입장 좋은 전지 패스 들어갔습니다. 강영종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두 선수에게 한 장씩 주네요. 네, 위험한 실점 장면이기 때문에 옐로 카드 한 장씩 받고 있는 양 선수들입니다. 맨발로 붙여줬습니다. 반대편 길게 펀칭! 세컨볼! 그대로 불었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3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전반전 1대0으로 청주가 앞선 채 종료가 됐는데 자, 지금 프리킥 선수들. 장면에서 자, 지금 선수들의 의도적으로 그걸 가렸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자,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청주FC,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칭 스태프가 하프타임 중간에 이제 나사를 좀 조여줘야죠. 좋아요. 강릉시민 중앙에 연결이 안 됐어요. 되지 않았습니다. 안됐어요. 맨발 벗어냈습니다. 세컨볼 뜹니다. 기회는 놓치는 이태준. 자, 강릉은
부분도 또 상황에 따라서 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잘 풀어 나왔습니다. 아크 정면 강릉시민 오른쪽으로 전개해 줬습니다. 중앙에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크로스 길게 올려주는데요. 이태준 쪽. 오. 김상재가 잡아냈습니다. 그 오.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태준 선, 그러니까 공수가 좀 교대가 된 느낌이죠. 어? 자 치명적인 패스 미스. 직접 뛰고 올라갑니다. 박산 쪽 왼발 슈팅. 자 지금 같은 장면이 전반 초반에도 또 나왔었거든요. 네. 자 같은 장면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릉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자, 권승철 선수가 순간적인 폭발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네? 자 강릉시민 좋습니다. 왼쪽을 뚫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전성수 여기서 해결이 필요한데 전성수 선방 완벽한 슈팅. 하지만 청주FC 골문은 김상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성수 선수의 오른발이 한번 빛났습니다. 지금 궤적 보세요. 자 지금 이 장면 왼쪽에서 강릉시민의 이 풀어나오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잘 감겼거든요. 블럭을 깰 수가 있거든요. 이태준이 오른쪽으로 열어주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낮게 올려줬습니다. 세컨볼 수비의 헤더 슛! 빨리 슛! 골! 환상적인 동점골! 스코어 1대1! 오늘 저희 눈호강 제대로 합니다. 야 지금도 벼락 같은 슈팅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두 개의 득점 모두 대단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그림 같은 득점이 나와서 저도 순간적으로 입을 이 다물지 못했어요. 와 지금 조현진의 슈팅이었는데요. 야 이 조현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최근 경기 전혀 올리지 못했던 선수인데 워낙 이 임팩트가 지금 보세요. 임팩트가 자 여기서 임팩트가 와 이거는 실제 경기장 가서 보잖아요. 이 볼이 안 보입니다. 이거는 자 조현진 선수의 감탄이 나오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코어 1대1 지금 이제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흘려줬습니다. 왼발 슛! 반칙 세컨볼! 골! 다시 리드하는 청주FC입니다. 스코어 2대1 김정훈 선수 지금 한승욱 선수의 이 왼발이 워낙 강력했고요. 김철욱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선의 방해를 받다 보니까 볼을 쳐내긴 했지만 잡아내지 못했고 결국은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김정훈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김정훈이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자 프리킥 상황에서 집중력이 높았던 김정훈이었습니다. 야 지금 양팀 간의 경기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말씀 드리자마자 청주가 골 넣었거든요. 네. 또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경기가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저 오늘 경기 정말 흥미진진해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수비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컨볼을 막아주는 수비수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벽을 넘어서 좋은 킥을 처리한 결국은 한승욱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세컨볼 따냈습니다. 오히려 역습입니다. 자 이번에 청주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공격 숫자 3, 수비 숫자 2. 인석환 오른쪽에 선수 있는데요. 인석환 왼쪽을 선택합니다. 반대편 크로스! 수비가 태클로 걷어냅니다. 지금도 굴절되면서 오히려 청주에게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자 지금 인석환이 계속해서 드리블로 치고 올라갔고 반대편 크로스 굴절된 공이 이 공이 권승철에게 흐를 뻔했습니다. 떨어진 공 왼쪽 측면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민혁 좋은 터치 잘 풀어나왔고 백힐 좋은 패스 좋아요. 김민혁 골! FC 지금 치명적인 이런 있어요? 패스는 위험해요. 역습입니다. 자 강릉시민 역습 기회 공격 숫자 3, 수비 숫자 3. 자 옆에 비었거든요. 왼쪽을 선택합니다. 자, 이태준 크로스 반대편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청주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로 인해서 강릉이 정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거든요. 네. 청주 FC의 프리킥 살짝 먼 거리인데 오른발 떴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페이크 동작을 가져갔던 손민우가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본인이 때려봤어요. 자 추가 시간 3분이 모두 지나갔고요.
스로인 던져줬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23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경기. 청주FC가 2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이어갑니다.